자, 다음 배우실 내용이 아마 행정학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되면 아 너무 많이 본 학자일 거예요. 사이먼힐 학자 나와요. 사이먼힐 학자는 이제 행정 연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가 뭐 이게 발달 시간 순서를 쓰다 보니까 약간 좀 뭐랄까요, 책 내용 자체가 일관성 있게 한 주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나와요. 그거 좀 인지하시고, 행태주의란 말이 나와요. 행태주의. 행정을 연구할 때 어디를 바라볼까에 대해서 에 대한 문제예요.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뭐 입문이니까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강의 들으신 분하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을 얘기할 때 성격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성격 가지고 이제 주제가 관점이 그거죠. 성격에 대해서 저 사람 성격이 어떻다, 또 사람 성격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주제를 바꿔서 그 사람이 학업 능력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재산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관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관심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학을 공부할 때 기억나시겠지만, 뭐 천체 과학, 천체 물리학 쪽이면 아주 우주에 대해 아주 큰 범위에 관심 있는 거고, 화학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데 관심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도에, 인지할 수 있는 정도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이제 사회과학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관심을 주고 연구를 할 것인지, 그거에 따른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지금 행태주의는, 지금 저 행태 발달해 놨지만, 저 뒤에 보시면, 뒤쪽에 테마 19에 행정학의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접근 방법에도 사실 행태주의가 그대로 들어가요. 근데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제가 여기만 담아놨어요. 문제 행태주의 했을 때 접근 방법으로도 이제 카테고리 나눈 방법이에요. 카테고리 나눈 방법 따라 다른 거니까, 거기 접근 방법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요. 자, 어떤 거냐면, 행태주의는 행정 연구를 할 때, 이런, 예를 들어 뒤에 나온 제도주의를 생각하면, 제도주의 같은 게 이런 거예요. 그 나라의 제도를 연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게뭐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선거 제도, 근데 공무원 채용 시험, 뭐 채용 어떻게 하는지, 공무원 채용 제도, 그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그 나라가 대통령제 국가인지 아니면 의원내각제인지, 이런 거볼때그 나라 제도 보면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제도 보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에 다 들어있어, 그게. 그래서 공무원 채용한 방법, 법에 다돼 있어요.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바뀌었죠. 변호사 되려면 어떻게 돼요? 변호사 시험 봐야 되잖아요. 과거 사법시험 제도였잖아요. 제도가 바뀌었죠. 그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행태주의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보는 거예요. 행정 연구를 할 때. 행정 연구를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제가 추가로 좀더 노란색 더 적은 내용이에요.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어서 어떤 확립된 유형 형성한다. 그리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예측 가능성, 전형성이 높다. 그래서 행태주의는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동기, 역할이나 행동을 중심으로 행정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도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큰 차이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일하는 행정이 사람들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행정인이니까. 이 사람들의 동기가 어떻게 되냐, 역할은 어떻게 되냐, 행동 어떠냐, 이런 걸 관심 가지고 보는 거야. 이해되셨죠? 여기는 행태주의는 행정학에서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과학 전반에 연구할 때이 행태주의가 유행을 했어. 여기 1940년대부터 해서. 자, 그래서 의미 보면, 여기 공식적으로 이제 출제됐던 기출문제 선지를 보면, 비엔나 학파에서 시도한 사회현상의 과학적 분석 방법. 사람이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그 뿌리를 두고 있고요. 인간 행위를 연구 대상으로 정립. 행태, 행동과 태도니까요. 행위죠. 똑같은, 다 유사한 용어 다 쓰고 있죠. 행정 연구에서 과학주의 중요해요. 과학주의를 도입해서 행정 이론과 법칙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좋아합니다. 이론 뭐 있죠? 제가 뭐, 사회과학에서 이론을 좀 직관적으로 조금 이야기가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자연과학에서 이거잖아요, 공식. 이론과 법칙 뭐예요? 이거, 중학교 때 이거 배웠죠? F는 M에 배웠잖아. F는 M 모르세요, 이거. 모르세요. 힘이고, 질량이고, 가속도잖아요. 이게 법칙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면, 굉장히 많이 해봤어, 이렇게. 실험을 많이 해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 사람을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해보고, 이런 법칙을 만드는 거예요. 일반 법칙, 이런 거. 아, 이럴 때, 사람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한다. 일반화 시키는 거죠, 일반화 시키는 거. 여러 번 해보고, 여러 번 관찰해보고. 자, 이게 과학적 방법이에요, 과학적 방법. 이런 거 법칙 정립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징은 뭐냐? 행정의 실체는 제도나 법률 이런 것들이 아니고 행정인의 행태에 초점 맞춘다 했죠. 관심사항이 여기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기존에는 뭐 거시행 제도나 구조, 행정 제도가 어떻고 구조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다가 그게 아니라 개인의 표출된 행태를 객관적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거. 중요한 건 뭐냐,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제 이런 어떤 거냐, 태도나 의견, 개성 등 특정 지문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를 다 포함해서 관찰 가능한, 관찰 가능한 거. 자, 그랬고요. 자, 그리고 집단의 잠시만요. 맞죠?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이랬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방법 개체주의는 그 개인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인이 공무원 개인의 특성하고 공무원 다를 수 있잖아요. 개인 개인의 특성하고 또 모였을 때 특성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집합됐을 때 뭔가 다른 시너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더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거 없어. 집단은 없고 결국 집단이라는 거는 개인들이야. 개인들이 합이기 때문에 집단이 무슨 고유한 게 있냐? 그냥 개인들의 그 특성만 고려하면 된다. 방법론적 개체주의죠. 거꾸로 했었죠. 방법론적 전체주의 했었죠. 그 집단의 특성에 관심 가지고 있는 게 그거였죠. 반대죠. 그래서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이고 행정현상을 의사결정으로 파악했다. 이거 나중에 뭐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그게 특징에 그냥 인자 학문과 협동 연구도 중시했다. 그래서 뭐그 행정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들 있죠. 사회과학 학문들하고의 협동 연구도 중시했어요. 이건 뭐 그냥 당연하지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계량적 미지적 분석의 중심을 두고 개념을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행정을 분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학 계량적 연구 방법론을 강조로 연구 대상과 범위의 제한을 가져왔다는 비판이 있어요. 아니 행정이라는 게 우리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이 추구할 가치가 어떤 게 있어요? 민주성 이런 게 있었잖아. 이런 거. 그럼 행정이 어떻게 해야 된다? 당위적인 문제도 있죠. 형평성을 추구해야 된다. 민주성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그 관심 없어 여기는. 그냥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 계량적 연구 방법을 강조를 했을 때 범위가 제한. 이런 거는 안 하고 과학적인 연구만 하는 거야. 이런 거안 하고. 그래서 행태의 규칙성이나 상관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분석이 가능하다 봤고요. 뒤에요. 이게 중요한 거또 나와요. 이 과학적 연구만 하다 보니까 연구에서 분명히 행정에 가치 영역이 있을 거예요. 가치 영역이 있을 거고 사실적인 영역이 있을 텐데 여기는 연구 대상이 아니야. 그리고 사실에 대해서만 과학적 연구하자. 가치는 모르겠어. 가치는 모르겠어. 자, 그래서 이게 행태주의 쪽 한계예요.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치 부분의 존재를 얘가 아예 없다. 이건 아니야. 행태주의가. 얘 있긴 한데 얘뭐 과학 연구 대상 아니야. 얘 빼고 얘만. 그래서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 구분해서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사실에 대해서만 과학적 연구만 해보는 거예요. 행태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뭐 행정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나오고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방향 말하는 거 아니고 그냥 아 사실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연구합시다. 이게 나왔죠. 그게 나왔죠. 마지막에 보시면 사회현상을 자연과학과 동일하게 관찰 가능한 객관적 대상을 보면서 인간의 주관적 인식을 배제하고 인식이론적 근거로서 논리 실증주의를 신봉한 데 있죠. 제가 논리 실증주의라는 단어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찾아왔어.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가치를 배제하고 그 경험들을 검증할 수 있는 진술이나 가설만 의미 있다고 검증주의. 이거 입증되냐? 검증되냐? 이런 건 관심 있는 거죠. 그게 뭐 실증주의랑 뭐 논리적 이거는 이번 뭐 지금 제가 추가 썼긴 했지만 이거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행태주의라는 것은 사람의 행동과 행정인의 사람의 행동과 태도만 연구하는 거고 내면적인 건 관심 없어. 그 사람의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거 있죠. 이런 건 아니라 관찰 가능한 것만.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긴 나와. 아까 어떤 이렇게 하면 뭐그
잠깐만요. 여기 나왔죠. 그래서 표출된, 그죠? 표출된 행태를 객관적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되어 있죠. 그죠?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야. 마음속에 있는 거. 나는 내면적이 어떤 말 이런 게 아니고 표출된 거죠. 전반 대략 아주 디테일하게 다 문장을 다 모르셔도 돼요. 지금은 그냥 아 주요 키워드 이 정도구나, 이런 방향의 연구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2017년 서울시 취급 문제였어요. 행태론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있거든요. 1번, 행태주의는 사회과학이 행태에 공통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된다고 보고 있다. 물음표. 두 번째, 행정의 실체는 제도나 법률이 아니고 행정인의 행태에 초점을 맞춘다. 이건 확실히 맞죠? 세 번째, 논리실증주의를 강조한 사이먼 이후 행정 분야에 크게 발전했어요. 1940년대 이후로. 네 번째, 사회적 문제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와 가치평가적 정책 연구를 지향한다. 이게 틀렸어. 나중에 뒤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특히 여기 안 맞죠. 가치평가 안 하죠. 사실과 가치 구분해서 관심 있는 건 사실 부분이야. 가치 평가. 민주성이나 뭐 이런 거 평가 안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정답 4번이고요. 6번에 비교행정론인데, 비교행정 자체는 출제는 자주 안 돼요. 자주 안 되는데, 제가 이 배경을 좀 적어왔어요. 책이 없어. 책이 없는데. 지금 들어보시면 돼요. 1950년대 우리나라 2차 대전, 우리나라도 그때 해방 막 됐잖아. 사실은 현대국가 그때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도. 2차 대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후에 신생국들이 막 생겨났어요, 이렇게. 미국 쪽하고 저쪽, 과거 소련이죠. 그쪽하고 이렇게. 신생국들이 국가들이 생겨났죠. 독립해서 독립.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자기 쪽 이제 국가 신생국들한테 좀 그쪽 그 나라 발전을 위해서 자기 나라에서 발전을 행정 이론을 그래, 얻다 받아라. 이렇게 해서 적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잘안 돼. 미국에서는 분명히 행정관리 잘 됐는데 다른 나라가 신생국가는 잘안 되네. 왜냐? 행정 환경이 다르거든. 환경 여러 가지 있었죠. 행정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환경, 뭐 정치적 환경, 뭐 경제적 환경이 다양하고 다 다르거든. 그러다 보니까 잘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국의 정치, 경제, 제도, 문화에 맞는 행정 이론인 비교 행정력으로 이어지게 돼요. 아, 이거는 우리 미국 거는 우리나라 국내원 잘안 맞네. 그러면 그 신생국용으로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 스터디 좀 해보자. 한게 비교행정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비교행정론은 1960년대 발전행정론으로 이어져요. 그 바로 밑에 바로 있어요. 내용이 별로 없죠. 왜 없다는 말이냐면 출제 거의 안 돼. 그리고 실제로 전공 서적에서 많이 언급된 내용들은 아니에요. 이게 주류 이론이 아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렇죠. 내용이 이거죠. 미국과 문화와 환경에 대한 후진국이 행정 차이를 규명하고 여러 나라에 적용되는 일반 법칙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이론이 주요 키워드예요. 미국과는 다르지 하지만 그 신생국들한테 잘 먹히는 거죠. 자, 그리고 리그스의 프리즘적 모형을 제시했는데 경험적 접근, 일반 법칙 접근, 생태적 접근, 뒤에 나와요. 생태적 접근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게 생태적 접근에 나온 단어인데, 예를 들어 환경에 의해서 행정이 결정된다는 입장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지금 뒤에 두번줄 보시면 행정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면서 행정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행정의 종속성을 가지고 이런 표현 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환경이라 할까요? 저출산이다. 그러면 이 환경에 의해서 행정이라는 것도 저출산, 뭐 대책 이런 것들. 제가 딱 이게 맞는 건 아닌데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부분이에요. 경제적 환경이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위기가 왔다. 그럼 그에 대한 대책. 저 환경에 의해서 행정이 다 결정된다 보는 거예요. 얘가 거꾸로 이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즉 그러다 보니까 행정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독자성 무시하는.
얘가 환경 말고 얘 독자적으로 어떤 행정 활동할 텐데 그게 아니라 환경에서 다 결정돼 임의적으로 이 입장이야 비경쟁. 그래서 나중에 여기 뒤에 나올 거야 뒤에 여기 나오는데 종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 번째도 같은 얘기예요. 환경과 행정의 교류 관계를 경시하고 환경에서 임의적으로 결정된 정태적 접근이라는 거야. 분명히 행정도 환경에 영향을 미칠 건데.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사회적 환경이 더 나아진다든가, 얘가 더 좋아진다든가. 이럴 수 있는데, 이거 아니라 무조건 일방이 받는 거거든. 자, 그리고요. 그 비계행정론과 이어지는 발전행정론이에요. 발전행정론은 어떤 거냐면, 여러 학자들의 파슨스나 리그스, 와이드너 등의 학자들이 연구되었는데, 행정을 통해서 경제, 사회, 문화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론이에요. 우리나라 그랬겠죠. 안 그래요? 우리나라 행정에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이렇게 되었잖아요. 경제개발 5개년 세우고 막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정부 적극 관여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사실 발전 행정 관점이고 결국 어떻게 뒤에 나오죠. 행정 우위에 정치 행 이러는 입장이죠. 행정에서 앞서 이제 행정구 우월화 가져오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다 이끌어 나가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랬죠, 과거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그래서 여기는 거시론적 관점에서 효과성이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효과성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 성장률 이런 거 있죠. 결과적으로 이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 되는지, 효과가 얼마 있는지 정책들이. 여기 관심을 가졌어요.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항상 문제 됐어요? 민주소 이런 가치들이 많이 무시됐죠, 그때는. 경제 성장만 잘 되면 된다.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어떤 민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무시돼서 좀 관가될 수밖에 없었겠죠. 주요 키워드 위주로 좀 생각하시고 제가 배경만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게 이제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이 이제 신생국들, 후진국들의 이야기고 미국에서는 뭐가 있다? 행태주의가 이제 막 이제 행정과 태도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었죠. 자, 이러다가 행정에서 행태주의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네. 하고 있는데, 이 70년대 이때부터 60년대 후반부터 해서 60년대 후면 미국에서 60년대죠. 야, 너네 행정이 그래, 이거 하는 건 좋은데 사회 문제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인종 갈등도 미국 지금도 뭐 인종 갈등 있지만 인종 갈등이 심화되고 또 이때 월남전이죠. 베트남 월남전 참전하고 나서 그때부터 미국 내에서 사회에서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 사회 혼란에 대해서 이 행정이 학문에서 솔루션 줘야 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해결책 내놔야 되잖아. 뭐 예를 들면 뭐 경제위기가 오면 경제정책이라 내놓잖아요. 학자들 나와가지고 경제 교수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사회 혼란했을 때 행정학회에서 사회과학 학문에서 특히 여기 행정뿐만 아니라 이 솔루션 내놔야 돼. 사회 문제 해결해야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근데 행태 연구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행태 연구만. 솔루션 안 내놓고 학문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사회 문제를 이런 해결하지 못하는 학문적 무력함에 대한 반성이 나온 거예요. 야, 우리가 뭔가 해결책 내놔야지. 그래서 이 후기 행태론에서 행태론은 이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반성하는 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치학자 이스턴이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행정학 부분 한정된 영역이 아니라 행태주의라는 게 행정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전반에서 다 이렇게 유행을 했어, 그냥. 연구는 모름지기 행태 연구지 하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턴이 주장했고요. 68년에 위너브루크에 의해서는 행정의 적실성, 그래. 적절해, 적실성이 있어야 돼요.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한 신행정학의 탄생에 영향을 줬죠. 형평성 이런 건 행태주의 관심이 있었나요? 아니죠. 가치 문제인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사회, 적실성,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게 행정인의 행태만 관찰하고 있었다고 계속. 그래서 이런 강제 신행정학이 나오게 돼요. 신행정학이. 행태주의적 어떤 연구에 대해서 반발이죠. 그래서 행태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가치 문제, 그리고 문제 지향성, 어떤 문제 해결하려는 처방적 연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내릴 건지,
자, 이런 걸 강조하면서 가치 중립적인 행정, 그 전에 가치 중립적인 관리원보다는 민주적 가치 규모에 입각한 정책 연구를 지향하게 되기 시작해, 드디어. 자, 그래, 마리나 왈도 프레드릭슨이 주장을 주요 학자로 나오고요. 이런 학자가 뭐 보시면 되고. 이 주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분권화, 정책 지향. 정책은 파트 2 정책이 나와요.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실천적 적실성, 현실 적합해야 되는 연구가. 그냥 동떨어져서 그냥 행정이나 행태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현실 적합성이 돼야 되고,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고객 지향성, 뭐 변화, 사회적 형평성, 이런 것도 주요 키워드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행정학의 독자적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얘는 당연하게 정치행정 이론의 입장이에요. 행정이 가만히 있지 말고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요게 주요 키워드들이고. 자, 입장이 다르죠. 분명히. 그전에는 행태만 신나게 공부했어. 그죠? 그전에는 과학적 연구만 하겠다. 이런 거고. 왈도의 주장 이렇게 했죠. 행정의 권위가 필요하지만 민주주의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전제를 배제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 증진시켜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신행장은 대체로 규범위로 철학, 사회적 타당성, 행동주의로 특정질 수 있다. 이거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가치로부터 구분된 순수한 사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사이먼은 행태주의 어떻게 했어요? 가치와 사실을 분리한 다음에, 그래, 얘는 있긴 있어. 근데 연구를 여기 말 거야. 라가 주요 내용이잖아요. 기본 과정이 뭐였어요? 사실은 가치 사실 분리된다 했잖아요. 그중에, 근데 어떻게 하냐면, 가치로부터 구분된 거안 돼, 이미. 그리고 그래서 사이먼의 행태주의에 반대한 입장을 취하세요. 왈도라는 학자는. 그래서 신행정학에 나오는 애들은 앞에 행태주의에 대해서 대부분 비판적인 내용이지 다. 자,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다시 시기가 흘러. 아, 문제 먼저 하나 나왔죠. 하나 문제 보고 좀 지나갈게요. 2019년 지방직 구급 문제였어요. 미국에서 등장한 행정이론인 신행정학, 신행정학이죠. 신행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인데, 첫 번째 선지. 신행정학은 미국의 사회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발전 행정은 제3세대 근대화 지원을 주력했다. 일단, 이거 맞죠, 사회 문제. 그리고 발전 행정은 제3세계 근대화라 했지만, 이게 후진국이야. 이 단어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다 맞는 얘기예요. 두 번째, 신행정학은 정치행정 이원론 입장에서 독자적 행정 이론을 발전을 요구했다. 2번이 틀렸거든요. 선지 2번. 왜 틀렸죠? 여기 틀렸어. 이원론이야. 즉, 정책 결정관에 참여한다 봤잖아요. 사회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자, 이게 틀렸어. 이게 이런 식의 키워드 하나만 살짝 틀리게 내가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나왔던 쭉 나열돼 있지만 키워드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다만 이 키워드 단편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전체적으로 이런 스토리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다라고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좀덜 헷갈려, 훨씬 유추하기 쉽죠, 우리가. 자, 그리고 자, 드디어 80년대 이후 행정개혁에 대한 문제가 나요. 행정개혁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양이 좀 많을 거예요, 보시면.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게 NPM이 나와요. 신공공관리론, New Public Management 약자인데, 그 전에 이제 1980년대 이전에는 행정이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뭐 행정 서비스 제공하고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효율도 떨어지고 낭비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말 그대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개혁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신공관리론 이거예요. 정부에 민간 경영기법 도입하자. 정부 너네들 같은 독자적으로 하니까 비효율이 크니까 마치 민간 기업처럼 경영기법을 도입하자. 아, 잠깐만. 우리가 오늘 강의 때 이제 앞에 말씀드려 보면, 처음에는 경영 나오다가 중간에 또 행정 우율이 나왔잖아요. 아까 그 대공황 때 이후에 그 행정권 우위에 행정을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기조 계속 갔어. 아, 이제 큰 정부죠, 큰 정부. 관여하다 보니까 정부가 비대해지고 비효율이 발생하네.
그러다 보니까 뭐 조세정도 발생하고, 예를 들어 세금 안 내겠다는 거지. 야, 너네 이거 세금 갖다 뭐 하려고 자꾸 낭비하지 마라. 낭비하네. 이런 게 있으니까, 아, 결국은 다시 이 경영적인 측면이 돌아오는 거야, 다시. 정치형이 이혼론이 나온 거야, 다시. 이론론 갔다가 이혼론 갔다. 이론론 갔다가 이혼론 갔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그때 그 시기 시기마다, 그 행정 환경에 따라서 좀 바뀐다 보시면 되고. 유행하는 게. 자, 그래서 신공 관리론 입장에 보면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 결합해서 전통적 관리제 패러다임을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영미권을 중심으로 어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정부가 비대해져 있으니까 경영이 부서워야 되는데 정부 규모 기본적으로 축소하자. 재정 적자를 줄이자. 아, 국채 발행해서 열심히 이제 빚냈죠.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자. 다시 원상복귀 됐네. 우리가 이제 윌슨의 행정 연구 시절로 다시 그 기조가 비슷하게 돌아가 버렸죠. 똑같지는 않지만. 자, 1980년대 신보수주의가 부활해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공무의 인력 감축, 정부 지지 삭감, 규제 완화. 규제를 하던 거면 작은 점을 곧고 줄여야 되죠. 규제 완화. 또 정부가 하던 것 중 일부는 또 민간으로 돌려야 된다. 민영화.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행되었고 민영화 흐름은 1990년대 정부 재창조 운동을 촉진하게 됐다. 결국은 큰 정부에다가 작은 정부에 가졌다가 큰 정부 왔다가 다시 또 작은 정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자, 근데 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예요. 여기서 신공관리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이 정부에다가 민간 경영기법 도입하는 게 가장 주요 키워드예요. 정부 일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경영기법 도입해서 성과 잘 내겠다. 요걸 나온 거죠. 그래서 경영학에 보시면 밑에 나오죠. 경영학의 성과관리와 신제도주의부터 영향을 받아서 기업 경영의 논리와 기법을 정부에 도입 전망한 것으로 오스본과 게블러가 정부 재창조 방안으로 제시한 거예요. 이게 가장 키워드 이거야. 여기 있네. 기업 경영의 논리와 기법을 정부에 도입 전망한 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래서 이런 얘기했죠. 기업가자 정부. 이미 기업가자 정부가 나오죠. 이미 단어가 기업이라는 단어 이미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촉진적 정부. 정부가 그전에 이끌어 나왔거든요. 사회를. 그게 아니라 잘하게끔 유도만 잘하면 된다. 촉진하기만 된다. 정부의 입장이. 그리고 지역사회가 주도한 정부. 경쟁적 정부. 정부가 경쟁이 되나? 원래 독점적 서비스 제공하잖아요. 근데 제가 뒤에 좀 말씀드릴 거예요. 경쟁적 정부 강제했고 사명지향. 즉 임무. 잘 임무 잘해야 된다. 그리고 성과지향 정부. 고객지향. 고객이라는 단어 나오죠. 갑자기. 기업가자의 단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민인데 근데 고개를 막 단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업가적 정신을 가진 정부 미래에 대비한다. 과거에는 사건 터지면 수습한 사후 대처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래 미리 대비한 정부. 그리고 분권 권한을 나눠주고 그 시장지향적 정부 시장 개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제를 완화 쪽으로 막 가져오게 됐죠. 이런 것 10가지 키워드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니 기출문제 나올 때 보면 뭔가 어색하게 딱 들어와 버려. 여기는 마치 민간기업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전통정부의 특징 하나 키워 딱 집어넣고 요거랑 이 단어들이랑 섞어서 문제를 내는 거죠. 전반의 방향만 아시면 꼼꼼하게 기억을 못하시더라도 문제를 골라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물론 더 알면 좋지. 근데 더 계속 공부하시면 더 이제 익숙해지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거죠. 특징이 뭐겠어요? 공익을 어떻게 봤어? 사익의 총합 봤어, 그냥. 그죠? 그리고 기업가정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량을 공무원들에게 허용한다. 공무원들이 성과 잘 나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통제가 아니라. 그래서 관료의 역할이 뭐냐? 공기업가야, 공기업가. 마치 기업인처럼. 그리고 행정의 관리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기업 경영 논리와 기법을 정부에 도입 정보. 같은 얘기 반복되고 있죠. 기출문제 선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중복된 것은 다 제가 속을 했지만 그냥 놔뒀어요. 몇 가지는. 왜냐? 표현이 조금씩 달라져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정치행위 이원론 입장이죠. 신행조는 정치행위 이원론입니다. 앞에 거는. 그러니까 기업과 정부의 원리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 강화. 수익자 부담 원칙이 뭐죠? 행정 서비스 받는 사람한테 비용을 부담시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고 경쟁 원리도 강화한다. 민영화도 확대하고 규제도 완화한다. 그리고 정부는 공무원 생산 공급자면서 시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시민은 뭐냐? 일방적으로 서비스 받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처럼 보는 고객. 그래서 정부도 생산할 때 시민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줬지, 그냥 해서 그거 뭐 국민들이 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준 거죠, 그냥 세금 받아서 세금 강제 징수하고 독점적 공급이잖아요. 민간은 어때요? 민간 기업은 삼성전자랑 예를 들어 지금 애플이 경쟁하고 있잖아, 아직까지 핸드폰에서. 그러면 고객 만족시키기 위해서 경쟁 막 하잖아, 서로. 정부는 그게 아니야. 왜냐, 그렇게 왜 그냥 하냐면 경쟁에서 떨어지면 물건을 못 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정부는 어때요? 행여 서비스 제공 안 한다고 세금 안 받아? 받지. 일단 강제 징수하자, 세금. 그런다 행여 서비스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일방적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세금, 지금 수강생 분들 세금 거의 안 내겠지만 행여 서비스 다 받잖아요. 근데 그 서비스라는 게 내가 원해서 받는 것보다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방적으로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걸 좀 완화하자. 완화한 거죠. 시민 만족시켜야 된다. 그리고 거래비용 이런이나 공공선택이나 뭐 주인 대리 이런 등은 뒤에 좀또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그래서 성과 측정을 강화하고 그에 따라서 배분 결정하고 결과를 중시하는 임무지향의 지형부로 했어요. 정부는 사실은 성과가 중요한가? 여기는 성과 강조했거든. 사실 행정 여러 가지 가치에서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은 과정이 중요한 경우가 많아. 아무리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 가져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도서관 자주 짓는데 도서관 지을 때 민간 기업이면 이용객 가장 많은 수익 가장 많은 수인데 그 자리 짓겠죠. 근데 정부는 그렇게 할수 없죠. 행정 가치가 예를 들어 형평성 따졌을 때 조금 이용객 적더라도 그 시설이 낙후된 지역에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신공 관련해서는 성과 무조건 잘 내야 돼. 이게 좀안 맞는 거죠. 행정 가치하고 기존의 어떤 행정이 추구할 가치들이. 즉 기업가적 가치를 강요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이러다 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비판이 많겠죠. 행정관리 그 경제성 경영 어 경영기법 도입하니까 비판이 계속 나와요. 딱 우리가 생각하시는 그 비판이 나와. 고객 중심의 논리는 국민을 수동적인 존재다. 그래서 고객 만족만 시키면 되지 고객 참여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수동적인 존재 만든다. 만족만 시키면 된다. 참여하고 이런 민주적인 것이 같이 중요한데 그런 게 없죠. 그리고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책임성도 결여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결과만 좋으면 돼. 도서관을 지었는데 결과적으로 많이 이용하면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얼마나 시민들 의견을 들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정당성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동작구청에서 이런 거 해볼게요. 여기 노량진에 계시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새로운 뭐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노량진 수험생들 이야기 듣지 않고 자기 머릿속으로 나오는데 자기 짓고 싶은데 지었어. 그러면은 민주성 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정책 기능과 집행 기능과 기능 분반의 적절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이거 이렇게 했어요. 결국은 성과 효율적 잘 되면 됐으니까 이 정치 행정 이원론이잖아요, 지금. 이원론이거든. 그러면 결국은 이 논리는 정치는 결정을 하고 행정은 잘 효율적으로 집행은 되는데 이 기능 분담이 잘 되냐 실제적으로 이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과에 대한 집착 때문에 공무원의 창조적 사고를 억제할 수 있다. 얼마나 압박받게 해서 성과 잘 내야 된다. 성과만 잘 내다 보니까 압박받으면 자유로운 사고를 좀할수 없겠죠. 즉 창의적 사고가 어렵다 본 거고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또 나오죠. 민간 부문의 관리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분명히 어디 한계가 있다. 제가 여기 방금 사례 든 것처럼 민주성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고요. 자, 이제 여기 표로가 나오죠, 표가. 표는 전통적 관료제와 신공 관료의 차이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 관료제에서 어떻게 했어요? 노조끼. 정부가 직접 이끌어가는 거야. 신공관리 뭐냐? 방향만 잡아주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행정관리도 투입 중심 예산이었죠.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 쓰는지만 관심 가졌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결과 어떻게 냈는지에 대한 건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신공관리에서 뭐냐? 성과 연계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제가 내년에 공무원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래 여기 강의 듣는데 100만 들고요. 뭐밥 먹는데 100만 들고 뭐 각종 내 사회관계 하는데 100만 들고 이게 투입이야. 투입 성과 뭐겠어요? 합격을 해야지. 그게 신공관리에서 결과 성과를 강조했어요. 돈쓸 때가 아니라 돈 쓴다면 그 결과 성과 뭐냐
여기 관심 가지고 보는 게 신공 관리자 입장에서. 그전에는 그냥 어디 쓰겠다만 나오잖아요. 복지비 얼마 쓰고, 그 다음에 청년진 얼마 쓰고, 국방비 얼마 쓰고, 근데 쓰고 나는 그 성과 뭔지, 이건 관심 없었거든. 그게 아니라 관심의 영역을 성과다. 그리고 전통적 관료제에서는 사후적인 대처가 명령 통제를 강조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측 미리 하고 예방하고 임무 중심, 업무 중심으로 바뀌었고요. 서비스 공급도 그전에 독점적 혼자 공급했는데 경쟁하는 거죠. 경쟁 어떻게 하면 이런 거예요. 잘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동작구하고 예를 들어 둘 다 코로나 관련 뭐 서비스 제공한다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알림 서비스도 될 수 있고요. 뭐 홈페이지에서 뭐 아니면 예방접종 뭐 서비스 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둘 다 같이 해. 둘 다 만약 둘 다 유사한 걸 하고 있어요. 중첩이 되죠. 그럼 경쟁이 되는 거지. 얘가 예를 들어 동작구에서 좀 서비스 불편하다. 그러면 동작구민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가는 서비스 이용하겠죠. 즉 경쟁이 된다고. 이렇게. 이게 하기 쉽진 않겠지만 물론. 이렇게 관할권에 중첩이 되는 거죠. 관할권 중첩되는 경우 꽤 있어요. 그때는 이게 경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하면은 오히려 동작구 담당자 잘못하면은 서울시로 가버리니까 이런 경쟁이 발생하죠. 이게 경쟁을 유발하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공급도 과거에는 직접 공급했지만 이제 신공 관리 측면에서는 권한 부여 형태로 좀 바뀌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대상이 다르죠. 시민이었는데 고객으로 바뀌었어. 다른 사람을 명한 게 아니라 그 바라보는 관점이 마치 시민이 고객 대하듯이 대하는 게 신공 관리의 관점이었어요. 자, 어떤 식으로 계획했는지 전반적인 방향을 아시겠죠. 아, 민간기법, 민간의 경영기법도 있구나. 이게 신공관리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비판이 막 나왔죠. 그러니까 탈신공공관리론 나와. 자주 언급되는 게 아닌데 어떤 거냐면 신공공관리론의 역기능 측면을 교정을 하겠다.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이게 좀 뭐 필요한데 역기능이 있으니까 어떻게 좀 교정해보겠다 측면이고 그래서 원래 분권화였어요. 분권. 권한을 나눠주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구조적 통합을 통해서 분절을 축소하고 그다음 분권인데 또 재직권을 하면서 재직권화. 그래서 분권과 직권의 조화. 그러니까 원래는 규제 완화였죠. 규제를 풀어주는 거였는데 재규제 다시 규제하는 거고 중앙의 정치행위 역량을 강조하고 있고요. 민간 공공부관 파트너십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전에 어떻게 했죠? 그냥 공공부분 내에 경영기법 도입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냥 파트에 강조했고 정치적 통제를 강조했고요. 그리고 공공책임성을 중시하기 시작했죠. 그전에 이게 비판이 있었잖아요. 신공 관련은 공공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었잖아요. 그냥 성과만 잘 남는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통정부적 접근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요즘은 분권과 직권이 항상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분권이 낫니 아니면 직권이 나은지. 분권이 뭐죠? 예를 들어 지방자치파트에서 다 아시게 될 내용들인데 지방자치단체의 분권에 좀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지역 주민의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동일한 서비스 제공하다가 이제 분권을 해서 야, 너네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네 주민들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 제공해 라고 하면 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권만 다 하다 보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또 대응의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같은 거. 미세먼지가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잖아. 인천만의 문제인가요? 아, 그것도 아니죠. 전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죠. 그러면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코로나 마찬가지잖아요. 지역적 차원에 대응이 되나요? 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죠. 그런 문제가 자주 발생해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정부, 즉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접근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 신공 관리에서 분권을 강조했거든. 너네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이런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 것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통정부적 접근이라는 편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2021년 지방직 구급 문제인데 따끈따끈한 문제죠. 얼마 안 됐어요. 6월이었죠, 6월. 신공관리에서 지향하는 기업가적 정부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경쟁적 정부, 2번 노조끼 정부, 3번 성과지향 정부, 4번 미래대비형 정부. 자, 정답을 손가락으로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렇죠? 그거 맞죠? 자, 노조끼 정부가 아니죠. 방향잡기였죠. 전통적 정부였죠, 노조끼 정부는. 이런 식으로 단편적 키워드로 나와버려요. 근데 이 키워드 단순히 두 문자로 외우시면 안 돼. 전반적으로 먼저 신공관리론의 방향이 어떤 건지 알아야지 그 유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거 나면 어떡할래? 아, 내가 안게 안 하나? 그냥 모르고 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최소한 속을 한 다음에 우리가 유추를 해내면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이게 쉬운 문제였어요. 이번이죠. 자, 다음 주제는 유 거버넌스론. 유 거버넌스. 뭐 NG라 쓰면 되겠지, NG. 자, 이거 어떤 거냐면 NPM이 신공관리론이 정부에다가 여기 이 경영기법도 이거거든. 이 정부 내부적인 문제 아니에요? 내부적인 관리인데 이 유거버넌스는 뭐냐면 정부 내부적인 게 아니라 야 사회 문제가 있을 때 정부 너네 혼자 하는 게 문제지 않냐. 그게 아니라 정부랑 시장, 시민사회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해보자. 이게 유거버넌스 방향이에요. 그래서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신공관리론 마찬가지로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하긴 하지만 신공관리적 정부개혁에 어떤 한계점이 있었죠. 비판이 나왔잖아요. 이거에 보완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들이야. 보완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들. 자, 특징을 보면 앞서 이제 신공관리 물어봤어요. 국민을 물어봤어요. 고객으로 봤죠. 고객으로 봤는데 그걸 넘어서 그게 아니야. 같이 해결해야지. 뭐죠? 같이 하면 되죠. 이렇게 국정 파트너로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경쟁적 작동 원리보다는 어떻게 해요? 협력이죠. 같이 하자니까. 그래서 협력적 작동 원리를 중시했고 성공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 축제. 앞서 제가 그 총론 앞에서 사회적 자본 나왔죠. 신뢰가 중요한 것들이죠. 그죠? 이게 사회적 협력 자본이 축적이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담론 이론 나올 거예요. 담론 이론 나올 텐데 이 바탕으로 해서 행정의 정치성을 중요했죠. 정치 행정 이론론 입장이에요. 얘는 같이 얘들 같이 해야 되니까 정치 행정의 어떤 이론론 입장이고 앞서 그 NPM은 다르죠. NPM은 정치 이론론 입장이죠. 경영기법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성과 창출하고. 그래서 여기 다 상관된 내용이죠. 정부 역할은 똑같이 조종자고 방향잡기, 산출해낸 통장, 부분간 협력 이런 것들이 주요 어떤 특징들이죠. 자, 역시나 얘도 뭐 했을까요? 이론은 그럴싸해. 뭔가 세 단체가 같이 이렇게 협력 잘해서 으쌰으쌰해서 잘하면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각각 그 자기들이 권한이 다 있잖아요. 각자.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 한 사람이 다 한쪽에서 다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통제 잘 되는데 각자 협력만 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대학 때 팀플 해보시면 바로 알 거야 이거. 이게 잘 안 돼. 그죠? 말은 좋은데 정보 부족으로 해서 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업무 이 조정 애들 같이 함께 해야 되니까 조정해야 되죠. 아까 코디네이터 말했었죠. 잘 안 될 수 있고요. 공동 생산에 대해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죠. 이게 저 팀플을 딱 생각하면 바로 답 나와요. 잘 되면 내 덕이고 못 되면 남 탓이야 무조건. 그죠? 잘못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죠. 같이 하니까. 그리고 유기적 관계를 가기 때문에 모형 자체가 어려워요. 말은 좋은데 뭐 그 구체적인 뭐 이렇게 그 모형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뭐 이거 보시면 되는 내용들이고. 자, 이게 표가 결국 이제 NPM과 NG 지금 그 신공관리론과 유거버넌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 뭐죠? 산출에 대한 통제 역시 강조하고 있고 정부 실패했죠. 정부 실패. 그 전통적 관료제. 그래서 큰 정부였죠 주로.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책으로 둘 다 나오는 거였고 정부 역할 똑같아서 방향잡기. 과거 전통 정부 뭐였죠? 전통 정부는 노적구였잖아요. 이끌어 나가는 거. 근데 그리고 차이점 있죠. 차이점 어떤 거냐? 인신론 기초가 신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관점이고 유거버넌스는 공동체 주의, 같이 하니까. 그리고 관료 역할도 뭐였어요? 앞서는 공공기업가였는데 조정자로 바뀌었고요. 과치도 결과였는데 얘는 신뢰가 중요한 거였고 대상도 고객이었는데 이제 시민 나오고요. 조직도 아까 보세요. 조직 내부였잖아요. 내부적인 경영기법 도입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직 간의 문제죠. 얘네들까지, 얘들끼리.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작동원리 경쟁이죠, 무조건 여기서. 근데 얘는 협력. 관리기구는 시장이었는데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우리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유출 잘 안 되는 문장도 문제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좋은 거버넌스란 말이 나와요. 좋은 거버넌스 이 내용은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자, 이게 자주 출제된 내용이 아니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피터스라는 학자가 나오기 전에 사실 골치 아픈데 이제부터는 자 이게 표가 행정학 공부하시다 보면 좀 만만한 표가 있는 반면에 진짜 만만하지 않은 표가 있어.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이 피터스의 정부개혁 모형은 만만치 않은 표예요. 만만치 않은 표. 만만치 않은 표인데 사실 제 강의를 안 들으시면 표가 말안 봐도 뭔지 모를 거예요. 자 이거는 나중에 시험 직전에 이런 표몇개 있거든요. 딱 따로 떼내가지고 그때 직전에 여러분도 보시면 돼. 어차피 암기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피터스는 정부개혁 모험 했을 때네 가지로 나눠서 말했어요. 참 복잡하게 말해놨죠. 네 가지야.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얘가 전통적인 정부에 대해서 이 전통적인 문제가 정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에 따라서 해결책을 네 가지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얘는 전통정부고요. 전통정부고. 이네 가지 모형은 그래, 전통적 정부가 어떤 게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솔루션이 어떻다. 어떤 문제가 있다? 솔루션이 얻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솔루션이 얻었다. 이런 식으로 표가 만들어 놨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시한 것은 시장적 정부 모형이었어요. 시장적 정부 모형. 그게 왜냐? 전통적 정부에서는 정부가 문제 진단 기준 잡으셔야 돼요. 문제 진단 기준으로 얘가 독점적 공급이 문제야. 독점적 공급이 문제이기 때문에 분권하고 성과금하고 내부 시장하고 저비용 이런 게 중요해요.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 정부의 문제점은 독점적 공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으로 구조개혁 측면에서 분권화, 관리는 성과금, 정책결정 개혁은 내부 시장, 시장적 유인, 그리고 평가 기준은 저비용을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뭔지에 따라서 솔루션이 달라지겠죠. 바라보는 문제가 뭔지. 그두 번째는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전통적 정부 모형은 계층제가 문제야. 아래 위에 있는. 그 계층제가 문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평면 조직 만드는 거지. 구글처럼. 이게 삼각형 돼 있으니까, 아래 위가 있으니까, 그거 문제 있으니까 평면 조직 줄이는 거. 그래서 이게 구조개혁 방안이고요. 관리개혁으로 총품질 관리와 팀제조. 이건 뒤쪽에 좀 우리가 행정 공부해서 이해될 부분이고. 그래서 협의나 협상, 참여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계층제 참여가 되겠어요? 지금 지시하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신축적 정부면 뭐냐면, 이 전통적 정부가 영속성이 있다 보는 거예요, 영속성.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야. 왜냐? 조직이 환경적으로 필요 없어졌어. 근데 그러면 살아남잖아요, 행정 조직은. 공무원도 없어지나요? 동작구가 없어지나? 그러진 않죠. 뭐 그런 일 없겠지만. 그래서 행정 조직은, 전통 정부는 자꾸 살아남아. 필요 없어지면 없어져야 되는데, 살아남는다. 계속 영속성이죠, 그죠? 즉, 계속 살아남는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가상 조직. 네트워크, 나중에 또 조직 대 배우겠지만, 가상 조직이 솔루션이 되는 거고요. 가변적 이사 관리와. 계속 사람을 채용하고 여러분들처럼 고용 유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하면은 더 채용하고, 필요 없으면은 해고하고, 이렇게 돼야 돼. 전통 정부 이게 문제니까. 영속성. 내가 사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채용 필요 더 줄여야 돼. 그러면은 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해고해야 된다 보는 거야. 가변적 이사 관리야, 그러니까. 그때 그 따라서 더 채용을 할 수도 있고 해고를 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탈규제적 정부 모형에서는 이 전통 정부 내에서 내부적으로 규제가 너무 많아. 행정부 내부에. 그렇기 때문에 빈칸은 오타가 아니에요. 왜냐? 구조개혁 방안은 제시 안 했거든 얘가. 그리고 이 내부 규제가 문제니까 재량권을 확대하고 기업과 정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밑에 디테일한 것까지는 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어려울 거고 중요한 요거예요. 전통적인 정부가 있는데 얘가 문제점을 독점적 공급이 문제라고 보는 모형이 있고 아니다 계층제가 문제다라는 모형이 있고 영속성이 문제다 이건 육감 솔루션 이런 모형이 나오고 내부 규제가 문제다 탈규제적 모형. 자 이런 식으로 표를 이제 읽으셔야 돼요. 자 아니면 밑에 세부 그 여기 첫 번째 여기 여기까지 요줄 밑에 것까지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아직까지는. 자 왜글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게 표를 그냥 그대로 물어보는 문제가 한 번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문제를 하나 보고 넘어가야 되죠. 신공공관리론과 유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이다. 2021년 국가의 9급 문제. 이거 따끈따끈한 문제야.
첫 번째, 유 거버넌스가 상징한 정부 역할은 방향잡기다. 맞나요? 맞죠? 둘 다죠, 둘 다. 1번 정답이에요. 한 번에 나왔어. 이제 틀린 거 볼게요. 신공공관리론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다. 이게 틀렸어요. 신자유주의고요. 신공관리론이 아니라 유 거버넌스에 대한 이런 게 단어하고 그 주요 키워드 그 설명한 단어하고 특징을 딱 바꿔놨죠 그냥. 그럼 유치해 보면 여기는 이제 신공관리가 아니라 그거겠죠. 유 거버넌스 얘기했죠. 그 유 거버넌스야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신뢰가 맞죠. 시장, 시민사회, 정부가 그리고 딱 보니까 유 거버넌스가 아니라 신공공관리론 얘기했죠. 신공공관리론의 관리 기준은 시장이었죠. 시장.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주요 키워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고. 이제 이런 데 틀리면 맞출 문제가 없어.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 가끔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맞춰야 되니까 이건 반드시 맞춰야 되고요. 자, 문제 마지막이죠. 이쪽 파트에 신공업 서비스론이 이게 이게 좀 이름 비슷비슷하죠. 근데 내용이 전혀 달라. 이름은 비슷해. 예. 처음 보시면 아, 이 공부 잘 안 됐으면 이게 분명 이게 단어 헷갈린다. 처음에 뭐 나왔죠? NPM 나왔죠? 처음에 제가 소개 드렸죠? 신공업 관련 유 퍼블릭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유 거버먼트. 그리고 유 거버넌스요. 예, 유 거버넌스고 그다음에 NPS인가 이래야 되나? 신공업 서비스론이야. 자, 신공업 서비스 주요 등장은 신공업 관리 정부 계획 한계점을 지적하면 되죠. 신공업 관리는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신공관리론적으로 계획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점을 지적하기 시작했고 주요 키워드 반드시 아셔야 돼요. 시민적 담론, 대화예요. 대화. 담론이면 대화죠. 공익을 기반으로 두고 시민에게 봉사해야지 네가 무슨 기업이냐. 봉사해야 봉사.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 역할을 강조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민주적 시민이론이나 담론이론, 포스트 모집 다 나와요. 이론을 토대로 제공하고 있고요. 정부 역할은 뭐냐.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고 시민과 지역 공동체 간의 이익을 중재하고만 협상해라. 니들이 무슨 그 시민 고객처럼 뭐 서비스 제공한 이런 게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이익을 중재하고 협상만 해라. 그리고 공익에 대해서 공익은 공공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봤어요. 담론의 결과. 대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공익이나 시민과의 담론을 통합하는 기능에 관료의 역할이 맞춰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전혀 다르죠. 봉사 잘해. 봉사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봉사고 그 다음에 담론 뭐 이런 거 그리고 공익에 대해서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주요 키워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뭐 당장 익숙하진 않겠죠. 그리고 데나트가 제시한 신공권 서비스론의 7가지 원칙 이름 똑같죠.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어떤 거 해야 되냐? 고객이 아니죠. 다르죠. 뭐죠? 시민한테 봉사해라. 그리고 목표로서의 공익이죠. 가정으로서 공익이 아니라 공익 이제 실체설 입장이죠. 그죠? 그리고 기업가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과 공공 서비스 중시한다. 무슨 기업가냐? 이 부분 어떻게 전부 신공공 서비스론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다 보완하게 다 나온 거죠. 물론 이제 앞에 유거버넌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이라. 관련은 전략적 사고라고 이거 반대로 된 적 있어. 말이 그럴싸해. 들어보시면 민주적 사고와 전략적 행동 어때요? 말이 되는 거지. 이렇게 틀린 게 된 적 있어. 근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책임 또 다원성이요. 책임 또 법이나 공동체 정치기본 전문성 시민의 등에 대해서 다면적 책임성을 강조를 했어요. 성과에 대한 책임 이런 거야. 신공호 관리에서 뭐에 책임졌어요?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졌잖아요. 성과 잘 내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 다원적이다. 그리고 스티어링이 아니라 봉사해라. 너네는 무슨 조정하냐. 봉사해라. 노적기나 방향잡기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제공하고 봉사해라. 앞에 두 개는 다르죠. 신공관리론이나 유거번스는 다르죠. 아예 정부 역할이. 아까 얘가 이거 했잖아. 방향잡기였잖아. 전통의 정부는 노적기였고. 근데 그게 아니라 봉사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 존중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 읽어만 보시면 다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 되고 기출문제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2020년 서울시 구급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보기에 대한 행정이 옳게 짝진 것을 했죠. 기억. 집단 동조성과 제한된 결속력은 외부인을 암묵적으로 배제할 수 있고 구성원의 사적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기억 보니까 사회적 자본론 아니면 유거버넌스론이죠. 앞에 사회적 자본론을 기억을 해야 돼. 이거 사회적 자본론 얘기죠. 그죠? 사회적 자본론의 어떤 문제 단점 정도 되는 거였죠. 두 번째. 공익이나 시민과의 담론을 통합하는 기능에 관료의 역할이 맞춰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게 신공공 서비스론이었죠. 관리론은 뭐였죠? 시민 이거 아니잖아요. 고객 나오고 이러잖아요. 자, 그 정답은 바로
2번이 나오죠. 자. 1번이죠, 1번. 사회적 자본이랑 신공업 서비스론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행정학의 접근 방법인데, 거의 이제 총론에서 끝판왕급이에요. 끝판왕급이고, 다음 시간까지 하면 우리가 총론은 다 거의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될 거고, 여기 이제 10월이 끝나고 나면, 10월 이제 입문이 끝나고 나면 11월부터는 이제 워밍업은 끝이 났어. 이제 보통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정학 강의를 할 거고, 총론이 제일 어려워요. 저는 강의하다 보면 느끼는 게, 총론이 저도 강의도 하기 어렵고, 여러분들 하시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뒤에는 논리적으로 다 이어지거든. 그래서 연역적으로 공부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뒤쪽이 좀 쉬울 수가 있어요. 강론이긴 하지만.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